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2%대로 내려왔습니다.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강원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.6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.7% 올랐습니다. 품목별로는 사과 112.6%, 수박 37.9%, 토마토 30.6% 오르며 농수축산물이 8.8% 뛰었습니다. 또 전기 1.6%, 도시가스 2.7%, 상수도 5.8%, 하수도는 10.8% 올라 공공자원 물가도 오름세로 나타났습니다.